포럼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하는 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포럼, 부동산 대학이 아니고요. 그 의미는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공익성이 강조되는, 공익성이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 두 단어를 써서 포럼의 이름이 정해지고 그리고 저희 전공도 정해진다는 굉장히 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 포럼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게 또 가치 있게 다뤄야 될 중에 하나가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사회에 가치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미리 투자하고 그런 사회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아마 우리 포럼의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네 분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네 꼭지 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생태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그런 사회지만 앞으로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발생할 그런 필연적인 도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미래사회의 고민이고 그리고 세 번째 발표하신 이주원 선생님 발표한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한 요구가 있었지만 많이 묻혀왔던 문제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포럼에서 발제를 하면서 그때 이제 공간적 정의, 저스티스, 공간적 정의하고 초과층 문제를 하면서 제가 저도 몰랐던 논문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제 초고층이 뭐가 문제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논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10층 이상 고층에 사는 사람들하고 5층 이하 혹은 단독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한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편 이상 있었어요. 주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주로 있었던 연구고 그 논문의 재밌는 결과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초고층에 사는 부부일수록 부부 싸움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초고층에 사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더 자주 때립니다. 우리나라 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고층 주거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자살 선택이 중요한, 자살률을 높이는. 그리고 초고층에 살수록 남자애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공부에 집중도가 떨어진답니다. 10층 이상이에요. 이런 연구를 외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고 하여튼 이런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런 저층 주거지 저층 공동체 회복 뭐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아마 이런 연구도 굉장히 비중 있게 앞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이제 이런 도시 부동산, 어떤 도시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동지, 패밀리, 뭐 이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아마 옛날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에서 배우느냐, 어느 스쿨에서 배우느냐, 선생님이 누구냐, 어떤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옆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큰 목소리도 만들어 가고 사회를 바꿔가고 이런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하고 또 앞에 계신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하고 그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 원장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